작년 4월에 우리 공군에 처음으로 도입된 바 있는 자유의 투사 F-5기가 지난 5월 30일 추가 도입되어 우리 공군 장비는 날로 현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F-5기는 쌍발 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어 안전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아울러 다양한 무장을 대량 장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편 해군 장비의 현대화와 전투력 증강 계획에 따라 미 해군 소속 수송 부축함 APD-2척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. 6월 1일 해군 공창 부두에서 한미 양국 대표 간에 인수인계된 이 부축함은 아산호, 웅포호로 각각 명명되어 앞으로 상륙전, 대잠수함 작전 등 해군 전투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.